새벽 4시 제주도 위미항에서는 옥돔잡이 배가 어둠을 뚫고 출항합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위미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지귀도 인근. 4.9. 재성은 몇 분에 들어가는데? 1번, 7번반.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들어가려고.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가지고, 이 바다 자기 그 타이밍 들어가야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만 막 몰리는 거지, 이제. 이제 다금발이 나는 데는 다금발 나는 자리가 있고, 이제 안 하고 나는 데는 안 하고 나는 자리가 다 따로 있는 거지. 옥돔어장에 한정돼 있기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 자리를 잡고 낚싯줄을 내리느냐가 오늘의 어획량을 결정하죠. 미끼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37개나 됩니다. 이 미끼가 종이랑 다 해가지고 150가락, 150개. 종이 한 350m 줄기를 해야 돼요. 한쪽 350m. 부부가 내려야 할 낚싯줄의 길이만 줄잡아 13km에 달합니다. 배가 달리는 중이라 조금만 방심해도 낚싯바늘에 끌려가거나 줄이 엉킬 수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돼?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하며 부부는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동틀 무렵에야 낚싯바늘 투척이 끝납니다. 이제야 좁은 배에서 동분서주하던 부부가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봄부터 가을까지 단지 겨울 몇 달을 빼고는 부부는 배 위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물을 썰어놓고 라면 끓이자요. 예. 아저씨는 운전만, 어머니는요. 나는 일하고 아저씨는 머리로 일하는 거. 어머님이 손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애기 엄마가 많이 고생하지. 이거 이 공기가 그릇이 안 끓여. 어이. 그래서 한입 먹어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라. 알았지? 많이 먹고 고기 한입 잡으라. 오늘 문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라면이. 아니다, 먹는다. 해 먹어, 그래. 형사 그때 겨울아. 형사 잘하시나? 이놈의 말이야. 낚싯줄을 넣은 지 20분. 개눈 감추듯 아침을 해치운 뒤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낚싯줄을 당깁니다.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니다, 고기 아니야. 오늘 마수거리는 길쭉한 이 녀석입니다. 기다리는 옥돔은 언제쯤 올라올까요? 이어서 연신 뒤따라오는 옥돔의 행렬. 절로 감사의 인사가 터져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옥돔 제주도하는 솔라미. 옛날부터 다 같이 제주도 하면 솔라미가 우선권으로. 옥돔. 제주산 옥돔은 진한 붉은색에 등쪽에 노란 띠가 있고 눈이 투명하죠. 너무 키로에 한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가요. 아, 큰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만 잡으면 돈 좀 되지. 예,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흑옥돔. 흑옥돔이라 해가지고, 흑솔란이라 해가지고, 옥돔하고 조금 차이가, 이 색깔이 돼, 색깔. 중국 쪽에서는 많이 잡혀요.
맛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우리 제육덤이 맛있어요. 맛있고 값이 비싸니 이렇게만 잡으면 금세 부자 되겠네요. 그러네. 이렇게 많이 잡으려면 몇 번 천안에 써야지. 많이 못 잡아. 오늘 부부는 그 귀한 옥돔을 100kg이나 잡았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입이 귀에 걸린 게 보이죠? 아구 아구. 오늘 정말 운 좋은 날인가 봅니다. 큼지막한 아귀 한 녀석은 물론 뭐예요? 까치복, 까치복. 까치복에 반찬거리용 문어까지 건졌습니다. 문어가 이렇게 다니다가 고기가 낚시에 물고 오면은 그걸 따먹으려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손님, 문어까지 태운 4톤짜리 좁은 배는 이제 만선입니다. 옥돔은 상자가 넘쳐날 정도로 잡았죠. 정말이지 이런 날이면 새벽부터 작업했음에도 힘든 줄 모릅니다. 한가득 씻고 돌아올 때 위미향은 더 아름답습니다. 술에 한가득 실린 옥돔. 옥돔을 고르는 손놀림도 가볍죠? 경매하려고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크기별로. 보통 생선이 다 그렇지만 옥돔 가격은 큰 녀석일수록 작은 것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부터 일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28,330. 27,330. 170만 원을 쥐었지만 아쉬운 웃음. 잠깐 이렇게 가격이 조금 어저께보다 좀 하락적으로 어제 그저께보다 아쉬움이 남지만 내일도 푸르를 받아 제주 바다에 옥돔꽃이 활짝 피길 기원해 봅니다.